이런 강사 진짜 강의해도 되냐? 야, 강사 자격 있는 거야 이거? 형구 형! 잘했어. 네. 형이랑 붙자. 형구 형입니다. 이게 유일한 존댓말이고 그냥 다 반말로 가는 거 알지? 지금 영상 찍으려고 하는데 학생이 합격했다고 소방하고 지방직 준비했는데 소방은 안 되는데 오히려 또 지방직이 합격됐다고 최종 합격을 알려와서 아 기분 좋다. 시작부터 나 사실 생활기록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. 기억이 잘 안 나. 요즘에는 굉장히 생활기록부 관리도 많이 하고 하겠지만 나 때는 말이야 그거 진짜 신경도 안 썼어. 그래서 그 안에 무슨 내용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궁금하더라고. 내가 가끔 수업 때 얘기는 했을 거야. 내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3학년 영어 성적이 좀 엉망이었다. 근데 그게 얼마나 엉망인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찾아봤어. 그 생활기록부를 2006년 이후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나이스에서 그걸 조회해볼 수 있다. 간단하게 전자로. 근데 나는 2006년 이전이야. 그 거기까지만 얘기할게. 2006년 이전이기 때문에 나이스로는 안 돼.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. 직접 학교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주민센터에 가면 주민센터에서 그걸 팩스 민원으로 처리해준다. 단돈 300원이면 된다. 그래서 이 기회에 나도 한번 내 생활기록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전자민원을 신청했고 팩스민원 신청했고 가서 받아봤습니다. 요거야 요거. 간단하게 살짝만 봐. 다른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사실은 이 고등학교 1, 2, 3학년 영어 성적을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야.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.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옛날부터 쭉 잘해온 사람이 영어를 잘 가르친다? 나는 거기도 동의해. 근데 나처럼 초중고까지도 영어를 못했던 사람도 지금 뭐 내가 영어를 엄청 잘한다라고 자부하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공무원 영어 시험 합격에 절대로 문제가 없게끔 강의 잘하고 있거든. 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. 판단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. 우리 때도 적성검사라는 게 있었어. 요즘에 뭐 MBTI 이거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신기한 게 이 어문 쪽 계열로 계속 높은 점수가 나왔다는 건 나도 잘 모르겠어. 저기 어디 잠재의식 밑바닥에는 좀 영어를 잘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. 참 신기한 것 같아. 이게 좀 적성이 맞는 건지 모르겠다. 그리고 진로 지도 상황을 보면 고 1, 2, 3 때 뭐 다 기타 연주를 했어. 이거 보면 무슨 뭐 기타 연주가가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나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기타를 엄청 좋아했던 것 같아. 그리고 신기한 건 진로 희망이 나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교사, 교사, 교사. 그래서 우리 고3 담임은 아주 깔끔하게 한마디 썼지. 본인이 희망대로 지도함. 행동 발달 사항을 보면 공통적인 게 있지. 급부관계가 좋대. 내가 보기엔 진짜 급부관계가 좋아서 그렇게 쓰신 것도 있겠지만 딱히 쓸 게 없어. 공부를 좀 못하는 친구들은 딱히 쓸 게 없습니다. 또 이런 친구를 보면은 다른 사항은 별로 없는데 뭐야? 개근! 꾸준히 하는 거. 그거 봐봐. 유튜브 지금 내가 2000 찍을 때까지 꾸준히 했잖아. 물론 좀 중간에 왔다 갔다 한 건 있지만 꾸준한 거는 그건 자신 있어. 봐봐 우리 고2 때 담임 얼마나 솔직해. 성적은 보통이냐. 이 부분을 또 정확하게 명시해 주는 건 뭐든 뭐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. 지금부터는 성적이다. 다른 과목 성적은 딱히 중요한 게 없고 영어 성적만 한번 봅시다. 고1 때 공통영어 양 양이 뭔지 알지? 그 sheep은 아니잖아. 수우미양가 우리나라 성적책에는 굉장히 가능성을 그리고 긍정적인 면을 보지. 수, 빼어나다. 우, 우수하다. 미, 아름답다. 양, 양호하다. 가, 가능성이 있다. 근데 양이야 양. 정말 좀 충격적일 수 있겠지만 양양이야. 고1 때부터 영어를 양양을 찍었어. 사실 중학교 때도 영어를 뭐 별로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. 그럼 고2로 넘어가 볼까? 고2 때 영어 1? 역시 양, 양이야. 뭐 변명의 여지가 없어. 그냥 영어를 못했어. 고3 때는 영어 독해를 한번 보자. 양? 여기 대단해. 우! 근데 알만한 사람은 알겠지만 고3 때 2학기 그러니까 기말고사까지 다 합친 건데
그때는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우리 때는 공부를 거의 안 했거든. 그러니까 그때 애들이 공부 안 할 때 조금 그때 좀 틈을 노려가지고 그때 우울을 받게 된 거지. 그러니까 고 1, 2, 3 두 학기씩 성적을 영어를 나열해 보면 뭐라고요? 양양 양양 양오. 이게 내 고등학교 내내 영어 성적이다. 당시엔 영어 등급은 사실 기억도 안 나고 내가 재수하지 않았을 때는 영어 점수 당시 외국어 영역 80점 만점에서 10점인가 받았던 것 같아. 수능 성적도 조회가 가능한지 한번 보고 내가 알아볼게. 그런데 재수하는 1년 만에 딱 1년 만에 그 80점이 몇 점으로? 틀렸으니까 10점인가 그럴 거야. 1년 만에 영어 시험 합격 점수인 80, 85, 90을 받는 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? 여기 있잖아. 내가 해봤잖아. 충분히 가능해. 그 이후에 나는 내 자신도 굉장히 많이 들여다봤지만 성적을 급상승시킨 많은 학생들을 들여다봤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끔 내가 만들었어. 내가 made it happen 했다는 거야. 그러니까 소방이 됐든 일행이 됐든 영어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부탁이다. 나한테 물어보고 나한테 상담해. 합격자들 물론 중요해. 근데 합격자들이 얘기해주는 것도 늦겠지만 영어에 있어서만큼은 나만큼 고민한 사람 내가 보기엔 대한민국에 드물다고 봐. 그러니까 꼭 나한테 물어보고 내가 유튜브 댓글도 거의 항상 댓글 달아주는 거 알고 있지? 나한테 물어보고 나랑 같이 합격을 만들어가자. 오케이, 오늘도 You can make it happen.